그런데 어쩐 일인지 단골 손님을 대하는 막내 선우준 씨의 행동이 조금 부자연스럽습니다. 여기 자주 오세요? 여기 단골이에요. 아, 단골이세요? 근데 이 총각이 싸게 안 해줘. 싸가지가 없어서. 싸게 안 줘요? 싸게 안 줘. 그 먼 데서 여기까지 오는데. 아, 어디서 오셨는데요? 월급성이요. 이 상황을 지켜보던 재곤 씨의 표정이 점점 굳어지고 손님이 떠나자 직원을 데리고 뒷골목으로 향합니다. 분위기가 제법 심각한데요. 선우진 씨가 실수라도 한 걸까요? 아, 지금 사장님하고 네. 무슨 얘기하신 거예요? 아, 혼났어요, 사장님한테. 혼나셨다고요? 뭐 때문에 혼나신 거예요? 아, 돈을 깎아달라는데 제가 안 깎아줘가지고 손님을 보냈거든요. 손님이 돈 깎아달라는데 안 깎아줘가지고요? 네. 보통은 그게 맞는 거 아니에요? 뭐 제 값에 팔아야지 그걸 안 남기고 팔면 되죠. 다른 사장님은 뭐 1,000원, 2,000원 더 받고 막 그걸 원하는데 사장님이 이상한 것 같아요. 저도 들어온 지 얼마 안 돼가지고 그냥 제 물건이 아니니까 마음대로 못 깎잖아요, 그거를. 그러니까 어떻게 할지 모르겠는 상황에 사장님한테 걸려가지고 많이 혼났네요. 요구대로 다 깎아주라니 당최 이해할 수 없는 노릇인데요. 손님들이 웃는 얼굴로 돌아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요구를 들어주는 게 제일 좋아요, 손님들은. 그래야 다음에 또 오거든. 안 깎아주면 기분 나빠하죠, 그 사람들. 500원, 1000원 차이를 갖고. 한 번 더 오면 그 500원 깎아준 게 다시 남을 수가 있어요. 다시는 안 왔을 경우에는 손님이 떨어지죠. 일단은 손님이 와야 나도 물건을 팔아먹으니까. 눈앞의 이익보다 고객 감동을 먼저 생각하니 자연스레 손님이 줄을 잇습니다. 이거는 뇌 기능 향상에 좋아. 잡아 많이 잡숴야 돼. 오메가3가 풍부해갖고 뇌 기능 향상이 엄청 좋아. 잡아는 무기력이 많이 잡숴야 되고 기억력이 향상이 돼, 잡아는. 효능이 딱 나와있어. 저 오메가 거 갔어? 하나 더 드려? 어. 하나 살 거 두 개 사게 만드는 묘한 홀림. 손님의 건강까지 세심하게 챙기는 갑부의 무한한 애정 때문이겠죠? 그리고 한 번씩 잡수셔야 돼. 엄마 해삼을 다음에 나올 때 해삼을 많이 잡수셔야 돼. 코가 좋아진다고 나왔어. 톡톡 튀는 말솜씨, 앙증맞은 제스처까지 절로 신뢰가 가는데요. 그때 풍기는 수상한 냄새. 사장님 지금 뭐 보고 계신 거예요? 뭘 봐, 이거. 아이, 이런 걸 보는 거 아니야. 생선별 효능이 빼곡히 적힌 종이를 보며 틈틈이 커닝을 하고 계셨네요. 그냥 알고 계신 것처럼 얘기하셔가지고. 아, 요거 뭐 커닝하는 거죠, 이거. 커닝하시죠. 아, 나 이거 나 얘기 외우기가 힘들더라고, 이게. 그래서 손님한테 설명도 해줘야 되고. 내가 이런 걸 알고 있음을 해서 주인으로서, 사장으로서 이거. 믿음을 갖더라고, 손님들이. 그래서 아, 이걸 외워야겠구나. 기억력 향상에 좋은 고등어 드셔야겠어요. 이야, 이거 좋아. 네. 이게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땀을 조절을 해줘요. 더울 때는 이거는 확실한 겁니다. 이럴 때 한번 딱딱 쓰이겠죠. 믿고 사가도 돼요? 네. 네. 이번 미끼 작전도 대성공입니다. 요거 먹으면은 뭐 여름에는 땀 많이 나니까 땀 조절에도 좋다고 하시고 뭐 다이어트에도 좋다고 하시니까 네. 사장님 이거 한번 가져가 보시는 거예요.